한 주간의 분양단지를 소개해주는 주간 청학동 6월 넷째 주 분양 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이 중에서도 핵심 단지 타주 운정 3지구 1블록에서 6블록 힐스테이트 블록 포레스트 이 편한 세상 지축 센텀가든을 간략히 소개해볼게요. 6월 21일 화요일에 1순위 청약을 받는 파주운정 3지구 주상복합단지 여기가 사전청약을 진행하는데요. 무려 6블록이 동시분양을 합니다. 청학동을 꾸준히 보신 분들은 눈에 익은 단지이실 텐데요. 바로 직전에 올라온 청학동에서 이 단지를 다뤘었습니다. 단지 기본 정보들 청학동 캡처본을 가져와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경기도 파주시 동패동 1원에 위치해 있는데요. 1블럭에서 6블럭이 상업시설을 둘러싸고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각 층수와 공급세대가 다 다르죠. 가장 고층은 1블럭 42층, 저층은 4블럭의 17층 되겠습니다. 공급 형형은 어떨까요? 가장 작은 전용 5구부터 가장 큰 전용 8구까지 블록마다 공급하는 평형이 차이가 있으니까 확인 잘 하셔야겠죠. 그리고 본 청약도 입주 시기도 이렇게 블록별 정리를 해놓았으니까요. 필요하신 분들은 영상을 정지시켜놓고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입주와 관련된 내용은 청학동에서 별도로 분석한 내용이 있으니 참고해서 보시면 되고요. 그래도 분양가는 다시 한번 봐야 되겠죠? 공급 형형도 다양하고 블록수도 많아서 이렇게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최고가 기준인 점 참고하시고요. 주변 시세는 어떨까요? 운정신도시 아이파크 전용 84가 9억 4천만원, 운정신도시 센트럴 푸르지오 전용 84가 7억 8천만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시세 차익은 1억에서 1억 5천만원 정도로 볼 수 있겠습니다. 당첨은 전용 85 이하 물량들은 가점제 100%로 초과 물량은 가점제 30%, 추첨제 70%로 이루어지니까요. 가점이 낮으신 분들은 85 초과 물량을 노려보시는 것도 좋겠죠. 그리고 파주시 1년 이상 거주자에게 30%, 경기도 6개월 이상 거주자에게 20%, 수도권 거주자에게 50%가 공급될 예정입니다. 청약 접수 일정은 6월 21일에 1순위 접수를 진행합니다. 자, 다음은 인천으로 갑니다. 힐스테이트 블로 포레스트, 인천광역시 서구 블로 2지구에 위치하고요. 세대수는 736세대, 규모는 지하 3층부터 지상 25층, 8개 동이 지어질 예정입니다. 공급 형형은 전세대 전용 84로 이루어지고요. 입주는 25년 1월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청학동에서 처음 나왔으니까 간단하게 주변 입지 분석해보고 넘어갈게요. 힐스테이트 블록 포레스트 느낌 오시죠? 가까이에 숲이 있을 것 같습니다. 단지 동쪽으로 바로 용해산이 위치해 있고요. 이마트 검단점이 차로 13분, 롯데마트가 차로 11분 소요됩니다. 호재로는 3개의 인천 1호선 신설역 개통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학군으로는 블로초가 차로 5분, 블로중이 차로 7분, 마전고도 차로 7분, 검단고가 차로 8분 거리에 있습니다. 분양가 보겠습니다. 최고가 기준 84A가 5억 2,900만원, 84B는 5억 2,300만원, 84C는 5억 2,900만원으로 나왔는데요. 주변 시세와 비교해보려고 하니 난감합니다. 주변에 20년 정도 된 아파트들로 가득하더라고요. 그럼에도 살펴보자면 퀸스타운 기룬 전용 84가 3억 2천만원, 금호 어울림 아파트 전용 84가 3억 6,500만원으로 거래되었습니다. 주변 아파트 전용 84는 3억 선으로 나와 있는데요. 현재는 분양가가 1억 이상 더 비싸기 때문에 시세 차익을 기대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전용 84 한 가지 평형만 공급을 하기 때문에 100% 가점제로 당첨자를 뽑고요. 1순위 단위로 청약 접수를 위해서는 인천 2년 이상 거주하신 분이어야 합니다. 청약 접수 일정은 1순위 당해가 6월 21일에 1순위 기타 지역은 6월 22일 되겠습니다. 주간 청학동 마지막 단지입니다. 이 편한 세상 지축 센텀가든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지축동에 지어지는데요. 이 단지도 청학동으로 다룬 적이 있었죠. 세대수는 331세대, 규모는 지하 1층부터 지상 28층, 3개동, 전용 84로만 공급합니다. 입주 시기는 22년 10월 예정인 후분양 아파트인데요. 간단히 입지 설명을 하자면 지하철 3호선 지축역이 도보 10분 거리인 역세권이고요. 창릉천 하나 건너면 은평 뉴타운인 서울 역세권 입지입니다. 여기도 청학동 지난 영상 찾아보시면 입지 분석 빠삭하게 해놓은 게 있으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위에 링크 타고 가셔서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래도 분양가는 다시 한번 볼게요. 84A가 6억 3,200만원, 84B가 6억 4,100만원, 84C가 6억 2,600만원으로 나왔습니다.
주변 시세로는 지축력 센트럴 프로지오가 12억 3천만 원에 지축력 북한산 유보라는 12억 8천만 원으로 거래된 걸 볼 수 있는데요. 6억 이상의 시세 차익을 노려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도 전용팔사 단일평형으로 가점제 100%로 당첨자를 선발하고요. 고양시 1년 이상 거주자에게 30%, 경기도 6개월 이상 거주자에게 20%, 수도권 거주자에게 50%를 공급합니다. 분양 일정으로는 6월 24일에 1순위 접수를 받습니다. 오늘은 6월 넷째 주에 분양하는 아파트 단지를 소개해드렸는데요. 주간 청학동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도 부탁드립니다.